1960년대 미국 헐리우드에서 가장 잘 나가는 두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얼굴과 몸매의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육체파 여배우 마릴린 먼로와 또 한 사람은 에반스 콜린이었습니다. 두 여배우는 당대의 박수와 갈채와 인기를 한 몸에 받고 돈 방석에 앉아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마릴린 먼로는 인생의 허무와 공허감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호텔에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마릴린 먼로의 라이벌 에반스 콜린은 어느 날 갑자기 배우직을 그만두고 화려한 헐리우드 음악을 떠납니다. 은퇴를 선언하고 기자회견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헐리우드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깊은 사랑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헐리우드를 떠납니다. 사람들이 그 행운의 남자가 누구냐? 라고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선교사 학교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에반스 콜린은 선교사 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와 결혼하여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7년간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잠시 미국에 온 에반스 콜린에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자매님, 헐리우드에서 누리던 영광과 명예를 버리고 선교사로 떠난 것이 후회되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에반스 콜린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후회라뇨? 선교사의 자리는 영국 여왕의 자리와도 미국 대통령 자리와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겁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기쁩니다. 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복음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한 여인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으며 훌륭하고 위대한 삶을 살도록 변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교지에서 사역하다 그곳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리라.